오늘은 섬에서의 일출을 좀 보여드리려고 새벽부터 나와봤습니다. 지금이 6시 2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6시 35분 일출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포인트에서 낚시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도 꽤나 즐겁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이 뒤쪽으로 갯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갯바위 낚시 가볼 생각이에요. 너무 멋있다. 역시 카메라에는 담기지가 않습니다. 저 반짝거림과 저 따뜻한 에너지 같은 게확 오는데 영상에는 담기지가 않네요. 저는 이제 샤워도 하고 밀린 빨래도 한 다음에 낚시하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날씨 진짜 좋다. 이게 뭘 말려 두신 거지? 진절인가? 포신가? 와, 오늘도 물색 엄청 맑죠? 수심도 깊고 민장대 낚시하기 좋아 보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둘러봐서 외항 쪽으로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등대 주변으로 발판 괜찮은 데 찾아서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수초랑 바다 색깔이랑 굉장히 예쁘죠? 오늘 채비도 3.5캅 민장대고요. 1호찌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리고 1호 봉돌, 그리고 감성돔 1호 바늘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지금이 만조라서 파도가 튈 수도 있겠네요. 온다. 온다. 튈 뻔했네. 지금 앉은 곳이 촬영하기에는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저쪽에 해잘 드는 곳, 저쪽으로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입지로죠. 힘좀 쓴다. 뭐야? 아이고. 근데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그래도 먹을 만한 씨알인 것 같아서 일단은 담아둘게요. 입질 오죠.
오. 민장 때는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굵지 않아도 손맛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도 씨알 나쁘지 않네요. 망상어입니다. 담아둘게요. 일단은 망상어 이렇게 담아두다가 좋은 녀석 나오면 다 방생하면 되니까 일단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오죠. 뭐야. 에이, 쪼꼬매라. 망상어. 너무 작아서 이 녀석은 방생할게요. 확실히 활성도가 좋은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삼키고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쪼아먹는 입질이 많습니다. 완전 잔챙이 입질이. 오. 입질이 진짜 예민하네요. 톡톡 치기만 하는데 입걸림이 됩니다. 오, 얘도 씨알 괜찮네. 그래도 20cm급들 계속 나와줍니다. 시원하게 빨고 들어가는 입질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톡톡 치는 입질이 대부분입니다. 찌가 이렇게 한 마디 정도만 톡톡. 오, 들어왔다. 이거 이번에 바로 잡았네. 찌가 이렇게 한 마디 정도 톡톡 치는 입질이 대부분인 상태인데 이번에는 빨고 들어가 주네요. 와, 망상어 진짜 많네. 약간 애매한 씨알들은 방생해 줄게요. 그래도 찌 표현도 보고 손맛도 느끼고 재밌는 낚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녀석도 아니었는데 이게 수초랑 같이 걸렸는지 손맛이 엄청 좋았네요. 담아둘게요. 자그만 녀석으로 한 세네 마리 줬는데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찌 잠기죠. 아이고, 뭐야,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수초 감아가지고. 일로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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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망상어 CR 좋죠. 한25 정도 되는 녀석들 나와줍니다. 일단 넣어놓을게요. 이거 고양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감지마. 우와. 손맛 좋습니다. 오늘 낱낚시 열심히 해봤는데 아쉽게도 조가는 노래미랑 망상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도 따뜻하고 오랜만에 손맛 좀 봐서 즐거운 하루였고요. 이제 싹 정리하고 들어가서 또 맛있게 함께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바늘 깊게 문 거랑 그리고 좀 먹을만한 씨알들로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마리. 이 녀석들 이제 피 빼주고 기절도 시켜줄게요. 이 녀석이 그나마 제일 크네요. 좀 살아있는 녀석들부터. 이쪽, 이쪽을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아가미 한번 갈라서 피 빼줄게요. 섬 분위기 너무 좋죠. 오늘은 장작을 좀 사용할 거라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작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 몇 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아궁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불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장작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불 한번 붙여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피는 빠졌고요. 이제 손질해 줄게요. 오늘은 머리를 안 쓸 거라서 여기 대가리 부분 아예 잘라 줄게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배 이렇게 갈라서 안에 내장 싹 빼주세요. 개지렁이가 나오네. 그리고 여기 피고인 거 신장이죠. 신장 이거 고인 것도 이렇게 긁어서 물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내장 깔끔히 제거됐고요. 이제 비늘 치고 지느러미 제거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망상어는 맛없기로 좀 유명한 생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즌, 그러니까 겨울철 망상어는 생각보다 맛이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늘깎음이 제거됐으면 지느러미도 다 제거해주세요. 이 망상어, 이 등지느러미가 생각보다 되게 억세요. 그래서 찔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닦아주시면 이렇게 내장 제거했고 지느러미 비늘 제거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싹 해줄게요. 손질하고 남은 이 찌꺼기들은 통발 미끼 쓰면 됩니다. 이게 직화로 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에 직접적으로 굽는 게 아니라 약간 훈연으로, 그러니까 이 연기랑 약간 그 훈연으로 구울 거라서 사실 불이 조금 센데 지금 불을 조금 넓혀야겠다. 됐다. 벌써 고소한 냄새 난다. 아, 고양이 눈빛이 무섭다. 눈빛이 무서워. 이건 하나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좀 잘라서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닫아. 예. 오히려 바싹 익힌 거보다 이렇게 적당히 익었을 때 주는 게 나을 겁니다, 쟤네한테. 야. 맛있게도 먹네. 요즘 저 녀석들 밥 챙겨주는 게 또 낙이 됐어요. 야. 이 계란도 이렇게 해서 삶아지나요?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될지 모르겠네. 잘 익고 있죠? 이 나뭇가지를 좀 더 튼실한 녀석으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작전을 좀 변경해야겠습니다. 아까 나머지 큰 녀석 두 마리는 그릴로 이렇게 해서 올려줄게. 천천히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서 후딱 구워 먹어야겠어요. 수분 날아가고 맛있게 익었죠. 여기다가 양꼬치 소스 좀 뿌려줄게요. 제가 양꼬치 소스를 워낙 좋아해서 여기다가 여유롭게 좀 뿌려주겠습니다. 지금 막 우악 하는 소리 들리세요? 저거 고라니 울음소리입니다. 고라니. 안에서 먹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밖에서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오. 이거를 이렇게 벌려서
지금 가시도 바삭하게 다 씹힐 정도로 익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척추가시만 이렇게 빼고 통째로 먹으면 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제가 아는 맛이거든요. 아는 맛인데도 매번 감탄스럽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먹는 이유가 다 있어요. 겉은 완전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하고 안에는 아직 수분감이 있어서 담백하게 촉촉하고 아 너무 맛있습니다. 바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드시면 돼요. 아, 뜨거. 아. 아, 이것도 잘 익어가네. 확실히 그릴로 굽는 게 엄청 잘 익죠. 저는 어릴 때, 막, 친구들이랑 동네에 모여서, 막, 콩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러고 많이 놀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그런 거 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민물고기도 이렇게 잡아서 많이 구워 먹곤 했습니다. 아,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수분감이 쫙 있어가지고, 와. 가시도 씹히면 씹히는데, 저는 이물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금, 이렇게 걷어내는 부분들은 걷어내볼게요. 이 한 절은 먹으려고 불도 피우고,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아. 아, 너무 재밌다. 궁상맞은 거랑 낭만적인 거랑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구울 때부터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뜨거. 아유. 고양이가 점점 많아지네요. 네 마리가 쳐다보고 있네. 미안하네. 빨리 먹고 들어가야지. 아, 소금도 맛있다. 고양이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 분위기와 섬에서 직접 잡아서 이렇게 불 피워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도 있네. 내 잘못이지 뭐. 고양이들 앞에서 생선 구워 먹고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고양이 두 마리한테만 한 조각씩 더 줄게요. 야, 싸우지 마. 여기도 있어. 예. 맛있지? 대답하네. 오늘도 옛 추억도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한 끼 해결했고요. 이제 여기 싹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